광정환 연극 그림 축제 폴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랑연극협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상장 수여하도록 할게요. 김덕구 회장님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아유, 제 얼굴 다 보셨죠? 제 얼굴 모르신 분 안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 중랑연극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덕구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 행사가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기획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역량도 검증이 덜 됐을 뿐더러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광대하게 펼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질까봐 중랑구를 먼저 선점을 좀 해서 번역별로 좀 넓혀가자는 생각으로 이 행사를 좀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살펴보자면 실수했다고 생각되는 게 실수라기보다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게 관객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이 전부 학부모님들이나 관계자들 뿐이고 실제로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예약하신 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명단 받기로는 160분을 받았는데 실제로 오신 분은 50분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해보면서 가장 딜레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축제를 한다는 개념에서 저 2층까지 꽉 채웠으면 여러분들도 더 신나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면 초창기에 조금 그 교육적인 데서 교육적인 단체 쪽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쪽에서의 호응을 전혀 받지는 못했습니다. 중랑구에서 구 교육지원과에서 두 번이나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모로 여기 계시는 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그중에 저기 놀이터 센터장님이 이 행사를 사실 있게 해주려고 엄청나게 징검다를 노릇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덕분에 마무리는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서 더 연습을 사실 연습 기간이 좀 짧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도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연습을 가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사실은 보시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이 공연의 이 축제 취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편하게 그냥 아 연극이 이런 거구나 내가 그냥 즐겁게 이 무대에서 서서 연습하는 것부터 해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고 생각만 되면 그걸로 만족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불만은 없고요. 어찌됐든 많이들 노력해 주시고 많이들 힘써 주시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점심들도 못 드신 팀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준비를 좀 더 알차게 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행사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상장 수여하도록 하겠는데요. 친구들이 상장 받으면 큰 박수 부탁해요. 네, 먼저 색동저고리, 놀이터, 동그리, 씨앗, 바람개비, 새싹팀 출연했던 친구들 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나와주세요. 표창장 단체명 색동저고리. 위 단체는 제1회 방정환 연극 드림 축제에서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동심을 살려 개성 강한 연극 기량을 선보였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2023년 9월 9일 서울 중랑연극협회장 김덕구.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다음은 놀이터 팀의 대표로 상장받을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동그리 팀. 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해요. 이쁘다. 동물 동물. 네, 다음은 씨앗 팀. 이하 동문입니다. 바람개비 팀. 이하 동문입니다. 네. 먼저 수여하고 사진 촬영할게요. 네. 축하해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와.
대표 친구. 표창장, 단체명, 상상놀이터. 귀 단체는 제1회 방정환 연극 드림축제에서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동심을 살려 개성 강한 연극 기량을 선보였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2023년 9월 9일 서울 중랑연극협회장 김덕구.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무지개팀 이하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별빛팀 이하동문입니다.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하수팀 이하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마루아라팀 이하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민들레팀 이하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반딧불이팀 이하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